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다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 감소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52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이 38개로 전체 73%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시장이 여전히 차갑게 식어있는 듯하지만 지난해 7월 이미 바닥을 찍은 데 이어 올해 본격 상승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32만 3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 지난 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이 아시아와 미국 증시 상황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2088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모처럼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0.06% 내리면서 53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60전 상승하면서 1125-10전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르투갈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일본 증시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이 유로존 채권을 매입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증시 낙폭을 줄였지만은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힘겨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0.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알코아 실적 발표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했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 이 재정 우려가 점차 부식되면서 미국 증시 상승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 지점의 최석우 과장과 처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석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함께 정확한 시세 파악과 좋은 종목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출연이 처음이시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저희가 어제장 분석부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또 상승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제장 이 코스피, 코스닥 이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제 국내 시장은 장중 206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강한 지심을 발휘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7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2088로 마감을 했고요. 네. 지난 7일 세웠던 최고점 기록을 이틀 만에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상 잠시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1013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이 597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685억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장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27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던 외국인이 동시효과에 1700원어치 주식을 쓸어 담아서 코스피 지수를 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네. 코스닥도 잠시 살펴보면은요. 어제보다 0.3포인트 정도 내린 0.06% 내린 533.67로 장을 마쳤는데요. 네. 연초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코스닥 지수가 9일 만에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중 한때 한 0.5%까지도 밀리기도 했는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다시 장 후반에 매수세로 복귀하면서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후반에 주식을 좀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수급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수급상 일단 코스닥 먼저 보면은요. 외국인이 어저께도 61억 정도 순 매수를 보였고요. 네네. 기관도 역시 61억 정도 순 매수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인은 반대로 102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어제까지 외국인은 11일 정도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으면서 개인은 4일째 순 매도 중이고요. 업종별로 좀 더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건설하고 그다음에 우량 증권주 그리고 철강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보험과 의료 정밀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한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업종이 1.3% 정도 상승하고 IT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기타 제조 업종은 하락하는 등 이렇게 좀 혼조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장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금속, 이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일부 테마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이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변수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오늘의 변수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코스피 시장에서 그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재정 리스크가 요즘에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또 심각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도 일단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변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긴장감이 점차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이 옵션 만기일 때 도이치 쇼크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한번 잘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점에서 이 재료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함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외국인 매도 여부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단기 조정 전망이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같은 거는 그 투자자들에게 일단 불안감을 크게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일단 거기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차익 시장성 매도와 함께 유럽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라는 외국인들의 경계심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일단 또 코스피 지수상이 가파른 상승세가 많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한 번쯤 팔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네. 또 환율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환율이 연초 이후에는 좀 약보합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강세로 가져야지 수익이 커져야 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그 아무래도 환차익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역시 그 외국인들의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2011년 이후에 한 9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는 점과 함께 연금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점 등은 일단은 조정은 제한적이겠지만 네. 그다음에 순환매가 들어가는 개별 종목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순환매에 따라서 이 개별 장세가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 하는데 이 적당한 기간인지 네. 투자를 꼭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 투자로는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확인하시고 시장에 진입하시려는 부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네. 하지만 2010년도에도 그랬다시피 유럽 재정 리스크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네. 그때마다 지수는 분명히 조정을 받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조정 부분은 가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께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대형주 강세가 이어졌던 이 작년 장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강세를 보인 그런 대형 종목들의 그 주가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주에 주목하면서 그 최근에 중소형주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11일째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지난 4분기로 한번 2010년도 4분기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요.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는요. 순 매수 7,907억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 74 영업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11일을 제외한 63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상반기에는요, 상승장이 아무래도 예상되는 만큼에 네. 그 성장성이 큰 중소형주가 아주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여기에 그 정부가 요즘 부르짖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대한 그런 것도 중소형주의 매력을 좀 더 높이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중소형주가 매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종목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SFA라든가 서울반도체, 그리고 CJ오쇼핑, 덕산하이메탈, 멜파스, 셀트리온 등인데요. 이 중에서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많이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코스닥 대형주에 대해서도 역시 외국인의 좋은 매수콜을 받은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IT 부품주 그리고 또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해서 네.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 외국인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외국인들에 대해서 네. 투자 매수콜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기관 쪽에서도 뭐 특히 연기금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올해 한 국민연금 5조 5천억 정도를 포함해서요, 네. 한 7조 원 정도를 투자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도 증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유럽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위험 요소도 있겠지만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미국 경제 안정 등 호재 부분이 더 크게 보인다는 판단이 돼서 내린 아마 투자 방침일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올해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등에 그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연기금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난해부터 금융이라든가 건설, IT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해드렸고요. 올해에도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주에도 역시 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기금이 연초 이후에 매수세를 보인 부분은 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건설, 호남석유, LS, SK케미칼, 삼성전기 등을 매수했고요. 네. 중소형 종목에서는 네오이즈 게임즈라든가 OCI 머티리얼즈, 성우 하이텍, 태웅, 테크노 세미캠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연기금이 매수를 한 종목들까지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그만큼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겠죠. 이렇게 저희가 이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나온 종목은 만도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네, 이 만도라는 종목은 제동 부분에서 ABS와 ESC라든가 그다음에 조향 부분의 EPS 등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네, 해외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요 확대가 기대되면서 올해 한 해도 성장성이 아주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만도는 그 전체 연결 매출이요, 네. 45%를 비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생산을 창출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한 대형 완성차 업체, 하청을 많이 받는 반면에 네. 이 만도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다른 그룹으로부터 창출하기 때문에 네. 매출 다변화를 거의 지금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프로덕트 믹스 역시 자전구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동, 조향, 현가장치와 전장 부품을 모두 생산하는 대형 부품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만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소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만도가 과연 수익성이 있는 기업인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반떼, 네. 그다음에 그랜저라든가 산타페 같은 그런 현대차의 신차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대 해외 매출처인 GM이라든가 GM의 경기 회복에 대한 수요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OEM 메이커와의 신뢰 구축 및 매출처 다변화 등 해외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 그리고 중국 등 해외 공장의 고품질 부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또한 그 2011년도에는 2010년에 지출되었던 일회성 노동관계 비용이 포함된 직간접 비용의 소멸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5% 후반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고부가 신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 그리고 해외 매출 증가 또한 FTA 효과 등에 힘입어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다만 그 지난해 2, 3분기에 노동 비용과 관련돼서 일회성 지출이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일부 투자자들분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4분기 실적 매출이 한 5,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로 지난 분기 11% 그리고 68% 정도 각각 개선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만두의 기업 내용 살펴봤고요. 기술적으로 뭐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만두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수준인 15만 6천 원 부근을 제시해드리고요. 네. 좀 더 길게 보시는 중장기 중기 투자자분들께는 한 17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정한다면은 한 12만 8천 원 정도의 선에서 손절을 하시라고 아마 권유드리고 싶네요. 12만 8천 원 선이요. 네네. 네. 목표 주가는 뭐 15,600원, 15만 6천 원 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윗방향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만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박종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주가 흐름 짚어볼까요? 예, 그 지난주에는 중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지수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펀드멘탈 개선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지난주 중소형주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특히 그 테마별 움직임이 활발했던 코스닥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네. 이 중소형주를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중소형주의 대표주들인 LG상사하고 SK씨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LG상사의 경우 기관의 계속되는 매수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를 잠시 이탈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왔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하락이 펀드멘탈적인 변화보다는 주가가 선반영을 보이자 개인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량을 기관에서 받아간 것으로 보여 곧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KC는 매수 가격에서 한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42,500원을 돌파하시는지 한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보유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면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이들 종목 어떻습니까?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는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 SKC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으로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LG상사는 어떻나요? LG상사는 매수가에 다시 도달을 했고요. 네네. 매수가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아직 오른 게 없기 때문에 LG상사 추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는 계속되어지는 그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강한 한파 3원 4원은 이제 옛말인가라는 내용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20일 넘게 강추위가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전력 사용량이 10일 낮 7,184만 킬로와트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세 번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 회복에다가 겨울 한파가 겹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급증하는 것은 전기 사용량뿐만 아닙니다. 그 강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매출이 급증하는 기업이나 업종들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매출이 올라가는 업종으로는 크게 도시가스 업체,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의류 업체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CJ시푸드나 삼립식품 같은 겨울철 먹거리 업체들은 그 조류독감, 그리고 구제역의 반사 수혜로 이미 상당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백화점하고 그 대형마트도 그 미소를 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패딩 점퍼나 난방용품 등 보온성 관련 제품들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에서 50% 신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겨울 상품 매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나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롯데백화점의 경우도 아웃도어 상품군이 71% 더 팔렸고 다운 점퍼 등 스포츠 상품군도 매출이 59%나 증가하는 등
겨울 상품들이 톡톡히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러한 백화점 주는 아닙니다. 그 백화점에서 그 큰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의류와 관련된 업종들을, 종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지난주부터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백화점 주식들은 거의 대형주여서 그 지수에 따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역시 한파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의류 업종 내 중소형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파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의류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야, 일단 대표적인 그 기업은 LG 패션입니다. 네. LG 패션 같은 경우는 이번 4.4분기 여성복, 스포츠, 캐주얼, 그 남성복까지 그 판매 회복이 지속이 되면서 예상치 상회하는 4분기 실적 보일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30%, 세전 이익은 한 50%까지도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 PER도 한 7.8배밖에 되지 않아서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기술적으로도 31,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양봉을 뽑고 있습니다. 어저께 네네. 물량대와 61선을 돌파하고 올라섰는데요. 네. 어저께 특히 또 기관에서 한 2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22만 주는 최근 한 3개월, 5개월, 6개월간 만에 처음 들어온 대량 매수이기도 합니다. 예, LG 패션의 그 증가하는 그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온 걸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올 겨울 한파가 LG 패션의 그 매출, 특히 1월 매출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LG 패션 지금 차트를 좀 살펴봤는데, 이틀 연속 급등세였네요. 이런 점에서 좀 부담은 없습니까? 이틀 연속 급등을 했어도요. 그 네. 작년 10월 달 보여줬던 전고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최근에 연일 그 최고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LG 패션 같은 경우는 전고점 35,950원까지 아직 그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LG 패션. 네, 이틀 연속 급등은 했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만큼 전 고점까지도 한번 올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죠. 네, 다음번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는 그 우리 업종 내 소형주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파의 영향으로 4분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4% 그리고 75% 성장한 557억 그리고 65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중국 사업부의 고성장으로 지분법 평가이익이 작년 4분기 40억에서 올 4분기에는 110억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업 실적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베이직하우스. LG 패션이 뭐 중형주라고 한다면 여기에 좀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소형주인 셈인데 예. 이 베이직하우스의 이 기술적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예, 베이직하우스도 LG 패션과 비슷합니다. 작년 10월 달 고점으로 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의류 업체 전체가 10월 이후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조정을 받은 이후 아까 LG 패션과 마찬가지로 베이직하우스도 16,000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한 후 다시 양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1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아직 61선이나 전고점까지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LG 패션, 베이직하우스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이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의 매도도 좀 만만치 않게 나왔던 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 일단 어제는 매수를 했는데 끝났다고 보는 게 옳을까요? 일단 어저께 매수로 바뀐 것만 해도 상당히 그 반가운 뉴스고요. 네. 기관들이 이전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매도 우위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매수 우위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매수 우위로 바뀌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 바탕이 기금하고 사모펀드가 그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가 가능하다. 베이직하우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차트를 봐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비슷합니다. LG 패션 그리고 베이직하우스 이 두 종목 모두 비슷한데 상승의 힘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일단은 뭐 전면적으로 중형주, 소형주의 구분 없이 LG 패션이 대표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익 성장이 되는지 주가 성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변수가 있는데요. 그 변수는 중국 사업부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중국이 이제
긴축 정책을 지금 시행함으로써 중국 소비가 위축이 될 건지 중국 소비가 늘어날 건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베이직 하우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LG 패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있을 춘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내 소비가 일시적으로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모멘텀은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LG 패션 베이직 하우스 한파 영향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오늘 뉴스 속 테마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여러 가지 뉴스가 줄줄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앞으로 다가올 옵션 만기일 이게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 시장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네. 12월 말 기준으로 그 배당을 받았던 물량들이 이번 1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그 비차익 매수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내일 옵션 만기일 날 그 옵션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그 외국인들이 최근 보여줬던 그런 비차익 매수 물량으로 받아만 가준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를 무조건 그 경계하는 것보다도요, 좀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재료가 있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 참 시장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요즘과 같은 장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담고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현금 비중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네.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보다도 중소형주로 좀 옮기자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중소형주에서는 프로그램 뭐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시장이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리는 그 테마별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뭐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짧게 짧게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특별히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 20%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 정도요. 그래도 우리 시장 그동안 좀 대형주가 꾸준히 상승세를 걸어왔었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대형주 비중을 일부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와 이 대형주의 비중 각각 어느 정도로 맞춰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네. 좀 하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뭐 중소형주는 아예 추천도 하지 않았고 대형주 위주로 태어났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적어도 50대 50까지는 한쪽 발은 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정확한 이 비중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종합해 보면은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로 가져가되 이 되도록이면은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쪽으로 좀 더 가져가 보자. 그리고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우주권 목동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 뉴스 속 테마주 찾아봤습니다. 오늘 LG 패션과 이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장 이 동시효과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출발 상황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오늘도 이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화면상으로는 약간 혼조세 격에서 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 이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나오고 있지만 또 중소형주가 더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짚어보고 저희가 출발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보합거래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1.4% 내리면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0.1% 소폭 오르면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와 아직까지 변화 없습니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신한지주, 기아차,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SK에너지 등입니다. 특히 SK에너지는 4분기 실적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점차 안정을 또 찾아가고 있죠. 하이닉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LG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쪽으로는 소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또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않습니다. 현대제철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O1과 NHN 기업은행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1.3% 정도 상승 하락장 속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좀 오늘 초반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동시호가 상해에서는 0.06%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0.2%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535로 출발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고요. 서울 반도체 그리고 시제우 쇼핑 나란히 0.4%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좀 낙폭을 키우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2% 현재 하락하고 있죠. 다음과 네오이스게임즈 그리고 태웅 포스코캠텍 아래쪽에 있는 SK컴즈 성광밴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GS홈 쇼핑은 초반에 주가흐름이 좀 부진하고요. 성룡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3% 육박하는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부진하게 장이 이뤄질 것이다. 현재 화면을 통해서는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멜파스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죠. 1.7%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크노세미캠 이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1%대 상승세 보이다가 이제 막 또 보합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J인터넷 1.5% 오르면서 장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국 SNC와 파트론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호가 상황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상승 출발할 것이다. 저희가 동시호가 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나란히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장이 출발했습니다. 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와 있죠. 91만 4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0.2% 정도 상승하면서 장 전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6%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0.6% 하락장, 그리고 LG화학과 신한지주는 나란히 0.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5%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 네, 동시호가 상황과 일치합니다.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보험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가 점차 또 동결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1.7% 정도 상승하면서 장 전개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LG와 LG 디스플레이도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SK텔레콤은 약보합권이고요. 롯데쇼핑과 신세계 두 유통주들의 선두 주자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 약보합입니다. KT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제철 0.3% 오르고 있고요. SO1 역시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0.9% 하락하고 있고요. NHN 기업은행 호남석유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0.3%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현재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090선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53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시총 순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1.3% 올랐었죠. 기획재정부가 이 조세 감면 조치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이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어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는 0.6%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CJO 쇼핑, 포스코 ICT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동시호가 때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0.1% 내리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다음 SFA는 보합권입니다. 네오이스게임스는 1.1% 오르고 있고요. 태웅과 포스코캠텍 0.5에서 0.7% 나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SK컴즈는 1.9% 오르고 있고요.
코코가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갔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2.9%, 지금 4%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광 밴드와 성호 화이트의 강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성용 광전투자, 태광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파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이 때문에 1.8% 정도 오르면서 현재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역시 상승 중에 있고요. 실리콘웍스와 하나투어, 테크노세미캠 역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CJ인터넷이 오랜만에 화면에 등장했는데요. 3%대 급등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상황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여전히 지금 코스닥 쪽에서 강세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역시 뭐 코스닥 시장이 연초 이후에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상당히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한편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 특히 2011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그러한 코스피 시장과의 주가 갭 메우기 시도를 연초부터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대기업들의 그런 투자 계획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같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흐름들은 실적 시즌 동안의 그런 대형주 흐름이 다소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뭐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도 어제 미국 시장이 유럽 위기를 하루 만에 벗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일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투자자들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단기적인 지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큰 지수의 방향성에는 좌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부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11월 이후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분기 기업 실적 역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어제부터 시작되는 이제 미국 시장의 그런 실적 시즌 초반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알코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어제 미국 3위 주택 업체인 레너 역시 시장 예상을 큰 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 그런 어닝 시즌에서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먼저 발표하면서 다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역시 이제 4분기 실적 바닥이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미 선제적인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기타 섹터에 있는 실적 기대가 좀 더 높아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는데요. 오늘은 소폭도 오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글로벌 금융시장 조정 분위기 속에서 1125.9원에 출발한 환율은 유로화와 증시 약세 속에 1129.5원으로 고점을 높였지만은 일본 재무상의 유로존 국채 매입 발언으로 유로화가 급등 하였고 또 내구와 차익 실현이 급증을 하면서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대비 0.5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어제 일본 재무상의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이 발행할 채권을 사들일 계획을 밝힘에 따라서 유로화가 밤사이에 좀 주요 통화에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은 좀 소폭 하락 개정해서 현재는 좀 몸을 약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 시장 현재 다시 또
방향을 바꿨네요. 3원 정도 하락하면서 1,122원 10전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코스피만큼 좀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도 이 대형 이벤트 앞두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유로존 재정 위기 여파와 기관의 저가 매수로 개장 초에는 강세를 보였지만은 적극적인 포지션 설정이 좀 제한이 되면서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을 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유로존 재정 위기 완화로 미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였지만은 금융시장 조정 분위기가 좀 소폭 완화가 되면서 채권시장은 일단은 소폭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1월 금통위가 임박한 가운데 국채 선물은 추가적인 정책 리스크를 반영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차단을 위한 그 선제적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은 1월 금통위에서는 정부의 성장 중심의 정책과의 공조는 물론 또 작년 하반기 두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 컨센서스로는 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예측을 하고 있고 베이비 스텝식의 완만한 속도로 연내 50에서 100bp 정도의 인상을 예상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 제시가 좀 유력하고 채권시장으로는 산적한 악재성 모멘텀들의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좀 지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밤사이 미 국채 금리의 반등에도 일단 좀 강세로 개장을 하였지만은 금융 채권 시장은 금통위 모두 진입에 따른 경계 매물의 출회로 전일의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투자자별로 외국인 은행과 증권 간의 극명한 포지션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상대 주체의 손절 물량 출회를 통한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에 좀 중심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채권시장 전강 후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약세 쪽으로 점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상승과 하락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도 일단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어제 또 돌파를 했었고 이 수준에 대해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장, 우리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초반 흐름 자체가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코스피 이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이제 막 상승으로 또 접어들었는데, 이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네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어요. 시장이 움직임 폭 자체가 좀 컸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단을 얼마만큼 놓고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적인 투자 주체가 누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어제 뭐 물론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상승의 범위, 폭, 그다음에 뭘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좀 혼조세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 중에서 좀 눈에 확 띄는 업종, 지금 뭐 어제 이어서 건설업종이 눈에 띄는데요. 업종별로도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요? 예, 네.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온 이후로 5일째, 1월 5일부터 주가가 꾸준히 내려서 5일간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일단 많이 좀 내렸다는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 가이던스가 줬던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건 아닌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하니까 하이닉스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형태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인텔 실적이 나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 이런 것들이 장중에도 계속해서 좀 초반부터 관심권을 끌고 있는데 인텔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들 그다음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관심들은 IT 쪽에 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업종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꼽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 중소형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투자 전략을 많이 세워드리고 있는데 투자 잘하는 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민상일 팀장께서는 투자 잘하는 법 어떤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주가가 오를 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투자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이제 실적을 많이 거두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증시를 이제 겉만 내가지고는 수익을 못 거뒀던 장인 것도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올해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해는 지수가 강하게,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속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추가 수익을 거두려는 자금들의 양 자체도 컸고 관심 자체도 아시아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놓고 보면 1월 첫 주에 한국하고 대만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많이 샀는데 경기에 민감한 국가의 주식을 산다는 부분들이 좀 반영된 측면들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반영이 되어 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달러가 일방적인 약세 구도를 뭐 연초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말부터 좀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총량,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의 총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수의 움직임은 작년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만 보고 따라가는 저는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하면 중소형주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장을 재평가가 된다는 관점이 중소형주가 유리한데 네. 문제는 중소형주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흔히 뭐 우리가 2005년, 6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가 재평가됐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국내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하던 시점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여전히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국내 투자가들은 그 틈새를 활용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1월 초부터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지적인 흐름을 가지고 강하게 1분기 중에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호흡을 가지고서 중소형주도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소형주가 본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재평가가 되는 시기는 상반기 중반 그러니까 2분기 3분기가 가면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난해는 시장 지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는 그걸 가지고서 거둘 수 있는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데 중소형주도 지금은 짧게 짧게 끊어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길게 보는 거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장기적으로 길게 중소형주를 보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지수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면서 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 짧게 짧게 한번 매매를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코스피 0.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4% 오르면서 우리 증시 모두 다 상승세를 현재 펼쳐나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3원 40전 정도 내리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오는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플러스.센티비.co.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묶은 이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 하실 수 있는데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에는 종목 이름만 쓰지 마시고요.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또 비중 매수 시점까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정확한 상담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